예전엔 그래도 살을 잘 뺀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다면 식욕 불안정을 의심해야 합니다. 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다이어트하려고 식욕을 절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치솟게 되고 계속 치솟다 보면 결국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식욕이 한번 불안정해지면 하루 종일 음식 생각과 싸워야 하고 일반식만 먹었다 하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던 시절처럼 음식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이건 내 이야기 같다면, 내 식욕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다면 다이어트 말고 지금 당장 이것부터 챙겨보세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던 입 터짐, 과식, 폭식, 불필요한 간식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나는 과거 식단 다이어트로 5kg 이상 감량한 적이 있다. 혹은 체중 감량을 성공한 적은 없지만 1년 이상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있다면 식욕이 불안정해진 상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식욕이 한번 불안정해지면 쿠크다스처럼 정말 예민해져요. 되게 작은 사건, 작은 압력에도 바사삭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식욕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야근을 해 너무 힘들게 퇴근을 했어요. 그럼 피곤한 만큼 빨리 씻고 자면 되는데 이 지침 자체가 식욕을 증가시켜서 야식을 많이 먹고 잔다던가, 혹은 친구가 여행 갔다가 엄청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줬어요. 그럼 집에 이 간식이 있겠죠. 식욕이 불안정해진 사람은 이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식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배고프지 않아도 그 음식이 자꾸 신경 쓰이고 결국엔 먹게 돼요. 이 밖에도 전날 수면이 부족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운동량이 과해서, 혹은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요소가 식욕에 영향을 주고, 식욕이 불안정해진 분은 이 요소들에 몽땅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식욕이 한번 불안정해지면 안정화시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음식을 계속 참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엔 그냥 먹는다고 식욕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식욕이 한번 불안정해지면 음식이라는 요소 자체가 나에게 불안함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서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다이어트 망했다, 살찌겠지, 오늘 진짜 망했다, 그냥 먹자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이는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식욕을 더욱 증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식욕이 불안정해진 분들이 이 식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의외로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일상에 식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미리 찾아다가 제거해두는 겁니다. 쉬운 예시 세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집에 어떤 디저트, 간식이 있어서 집에만 있으면 이 음식을 자꾸 먹는다 하면, 이 디저트가 생겼을 때 집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면서 같이 먹고 해결하면 됩니다. 집에 보관을 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니까 애초에 보관 자체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잠을 잘 못 자거나 밤을 샌 다음 날이면 계속 음식이 당긴다 면 밤을 새우고 나서 음식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잠을 잘 자면 됩니다. 밤을 새워놓고 당기던 음식을 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잠을 잘 자서 이로 인한 식욕 증가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예시처럼 식욕 증가 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없었다면 최대한 추가적인 방호막을 설치해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잘 자려고 노력을 했다가도 어쩌다가 늦게 자거나 잠을 못 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면 오늘은 내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식욕에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 2시 정도에 20분만 낮잠을 시원하게 잔다던가, 오늘은 과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점심 저녁 모두 양 조절 쉬운데 푸짐한 메뉴를 골라 먹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방패를 최대한 설치해주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늘따라 음식이 자꾸 생각나네, 안 돼, 참아야지, 안 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이것 때문에 내 식욕에 영향을 받고 있네, 빨리 낮잠이라도 자서 식욕을 조금 진정시켜야겠다, 이렇게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는데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식욕에 영향을 정말 많이 줘요. 음식은 무조건 참아선 되지 않습니다. 이 식욕 증가 요인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거를 미리 싹 없애야 돼요. 물론 하루아침에 식욕 증가 요소들을 몽땅 파악해 싹 제거할 순 없겠지만 3개, 5개, 10개 이렇게 차근차근 이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면 나갈수록 식욕은 다시 안정화되고 갈수록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거나 영상 끄지 마시고 내가 언제 특히 식욕이 증가해서 많이 먹게 되는지를 작성해보고 이 리스트들을 어떻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까지 작성해서 더 중요한 건 적용 가능한 리스트들은 최대한 빠르게 내일 당장 적용해두세요. 집에 신경 쓰이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부터 해결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비가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식욕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무료 식욕 레벨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욕의 더욱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다면 이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장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And I didn't wanna feel this way. Tired of being out of place.